아리수 나무입니다. 그 윗부분에 굵은 가지가 있는 것을 바짝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상단 부분이 있는 몇 개의 가지는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 나무입니다. 윗부분에 굵은 가지를 가까이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있는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윗부분으로 오래 자라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윗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리수 나무입니다. 가까이서 굵은 가지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도 깔끔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도 조금 상단 부분에 조금 굵은 가지 하나 정도 떼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목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굵은 가지만 잘라내고 윗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있는 것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굵은 가지는 자르고 윗부분, 가장 윗부분에 있는 정도만 잘라내고 나머지들은 조금 더 자라면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굵은 가지를 자르고 상단 부분에 있는 가지만 잘라내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지를 잘라내겠습니다. 아리수 나무입니다. 아랫부분에 굵은 가지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아리수 나무입니다. 아랫부분에 굵은 것, 이것을 제거하고 윗부분에 한두 개 정도만 잘라내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있는 굵은 가지만 잘라내고 위에 상단에 있는 부분만 몇 개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 나무입니다. 아랫부분에 굵은 가지는 자르고 윗부분에 있는 상단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호지입니다. 윗부분에 나와 있는 그것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리수 묘목입니다. 멀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랫부분에 있는 굵은 가지, 이것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윗부분에 있는 가지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묘목입니다. 물찌금치 보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굵은 가지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 있는 이 가지들만 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에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은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도 여기서 아랫부분에 있는 굵은 가지는 잘라내고 제일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만 말끔히 정리를 하고 나머지들은 유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 묘목입니다. 이 상태에서 굵은 가지 이거 하나 정도 떼내고 나머지들은 전체 다 유인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굵은 것 하나 요 정도 자르고 윗부분 요거 잘라내고
나머지는 유인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리수 나무입니다. 심고 나서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붉은 가지는 잘라내고 나머지 윗부분에 있는 상단 부분 윗부분에 있는 가지만 몇 개 훑어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붉은 가지는 깔끔하게 잘라내고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유인을 하도록 할 것이고 윗부분의 상단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있는 두 개의 가지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붉은 가지 하나만 잘라내고 아랫부분에 있는 윗부분의 이 붉은 가지는 잘라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묘목이 이동하면서 부러진 거 잘라내고 이 붉은 가지 잘라내고 윗부분 상단 부분에 가지 몇 개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꽃이 온 것은 꽃을 따내어 가지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 합니다. 여기 꽃을 따내고 있습니다. 아리수 나무입니다. 상단 윗부분에 있는 가지를 훑어내고 이 두 개 정도는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피어 있는 꽃은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척지로서 더 순이 더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꽃눈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부러진 가지는 끝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고요. 중간에 굵은 가지 하나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있는 가지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 나무입니다. 굵은 가지는 깔끔하게 잘라내고 상단 부분에 있어서도 굵은 가지는 잘라내고 이렇게 나머지들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가지는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굵은 가지는 자르고 윗부분에 있는 것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